다음 소식입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2주간 이어지면서 수도 계량기나 수도관의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0일 오후부터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오는 주말 다시 한파가 찾아올 예정인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에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온 지난달 30일. 북극 한파라 불리는 이번 추위는 12일 아침까지 2주간 이어졌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선 이번 한파로 인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올 들어 11일까지 220여 건의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루 종일 뭐 점심 먹고 바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뭐 기본적으로 뭐 저녁 늦게까지 해갖고 다 마음이 하루 정도 20개나 다 소화를 하고 있고요. 수도 계량기 동파는 지은 지 오래된 건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계량기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이나 복도식 아파트는 각별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수도 계량기가 아닌 수도관이 얼어붙었다면 처리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시가 복구할 수 있는 범위는 계량기 함 내부가 전부. 수도관 동파는 사설 업체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스티로폼 등을 넣어 계량기 함 보온에 힘쓰고 물이 살짝 흐를 정도로 수도를 틀어 동파를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계량기가 동파돼서 오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보다는 이제 내부 배관 쪽에 취약지구 그쪽에서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살짝 누그러든 추위는 주말에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취약한 건물은 수도 계량기 동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